마켓 무버입니다. 고환율, 고유가 여파로 지난 2분기에 실적 부침을 겪었던 항공업계가 3분기에는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요 대형 저비용 항공사 모두 10월 말부터 11월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매출액은 4조 2,9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5,874억 원대로 12% 두 자릿수 때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중 대표주자인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3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기록하면서 1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3,671억 원, 419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와 28%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TUI항공의 경우에도 지난 2분기에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3분기에는 대폭 개선되면서 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의 수요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여름 성수기 효과를 더 톡톡히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항공사들 모두 최대 성수기인 3분기를 맞아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실적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또 항공업계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비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항공유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한 통당 680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23%나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들어서 인천공의 화목 물동량이 증가한 것 역시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는 이커머스 수요로 인해서 기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7% 급증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선 여객 유임은 오픈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선 항공 여객수의 경우에는 지난 팬데믹 수준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랜 기간 쉬어갔는데요. 과연 4분기, 3분기에 나타날 실적 호조와 함께 주가도 다시 비행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그리고 업종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조합은 또 처음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 많은 분들 좀 힘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안 좋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업종이 또 상승 탄력을 이 오늘 시장에서는 강하게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떠한 이슈일까요? 저희 바로 자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상승 랠리에 지쳤나? 지금 매수 기회다?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주도주로서의 힘을 상실했다? 저희가 꼽아본 주제인데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뭐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거의 의견 반반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사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좀 약간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쓴 질문인데. 예. 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약간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주들 고점은 6월 달에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0월 달인데 주도주로서의 어떤 역할은 지금 네 달째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도주가 아니다. 그렇죠. 저는 주도주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네. 애초에 주도주도 아니었다. 6월 달까지는 뭐 누구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주도주였었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일단 주도주로서의 힘을 다 잃었다. 이렇게 이사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주도주로서는 아니지만 매수에게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은 맨날 이렇게 약간씩 빠져나가시는데 다음 좀 약간 전제 조건 하나 걸게요. 당분간
당분간. 네. 여기는 약간 중기적으로, 그죠? 네, 중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힘 없다. 이렇게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것 같고, 파트너님께서도 비슷한데, 근데 매수 기회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많이 내려왔고, 또 이제 그 장비주들이나 소재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매수에 대한 의견은 아니는 것 같은데, 이상님 먼저 이야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그 반도체 주요들을 볼 때 가장 주목을 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나 실적, 그다음에 TSMC의 주가나 실적을 가장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이죠. 그 ASML의 후케 CEO가 얘기를 했을 때 반도체의 어떤 침체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ASML의 그 실적이 좀 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핑계 삼아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엔비디아가 올랐을 때 그냥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좋겠지라고 생각한 거 외에는 사실 딱히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실 크게 없거든요.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느낌이고 가장 좀 타산 지속으로 주가의 흐름을 살펴봐야 됐을 때 사실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10월 달에 와서는 주가 흐름 좀 괜찮았습니다만은 9월 달까지는 뭐 삼성전자나 뭐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계속 같이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TSMC는 좀 약간 뒤로 놓고 뭐 이제 다른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도 소부장이나 뭐 전 세계 원탑 투탑 IDM 두 개가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HBM도 좋고 다 좋긴 합니다만은 자동차, 모바일, PC 요 세 개의 업황이 좋아져야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약간 기대감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어떤 그 장비 교체나 선단 공정으로 교체하고 나면 공장 새로 짓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텐데 최근에 평택의 네 번째 공장이죠. P4도 이제 페이즈 2에서 이제 잠깐 중지를 했다가 다시 나중에 짓겠다라는 발표 같은 것도 사실 뭐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의 조금 더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상승 모멘텀을 좀 가로막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쪽 분위기 잡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포카 칠 때 뭐 이렇게 뭐 히든 카드라든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을 만한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카드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나 이게 있다라고 좀 낼 게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상반기에는 사실 그 성장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뭐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 하반기로 올수록 어쨌든 간에 이제 앞에 단에 있는 이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당분간은 좀 힘을 못 낼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문제입니다. 네. 아, 삼성전자는 네. 사실 요즘에 좀 아쉬운 게 이전이랑 이 주가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약간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기술력 같은 네.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아쉬운데. 지난 8월 달 정도부터 이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지 반도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의 부진과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계속적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HBM4부터는 어느 정도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BM4를 이제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 우위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HBM4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 단자 수가 2048개로 두 배로 많아지고 또 이제 베이스 다이 입출력 단자 간 거리가 25에서 이제 30 마이크로미터 절반 수준으로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거나 또는 이제 실리콘 관동 전극 지름을 더 좁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고객사에 맞춰서 이 D램과 로직 그리고 기타 특수 기능을 하나의 패키지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공정과 그리고 메모리 공정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TSMC와 협업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건 협업이고 한 회사로 하는 게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1월 중순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빨리 들어와서 전체 코스피가 좀 올라가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보겠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